꼬마들의 미술 상식 꼬마 빵.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처음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채화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선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12가지의 선을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처음에 우리 친구들은 도사용이 쉽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모양의 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좀 붓고 친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들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선들을 깔끔하게 그리기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해줄게요. 모두 12개의 선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하고 세 줄씩. 나중에 이거는 뗄 거예요. 여러 가지 선을 연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넓은 면도 좋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2개의 칸을 내고 내가 선을 그리고 그 선을 색칠을 했을 때 그 선이 보이지 않으면 너무 진하게 되니까요. 내가 그린 이 선이 어느 정도는 보일 정도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명하지만 그래도 진하지만 그래도 보일 정도는 되죠. 자, 좀 또렷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흐리지 않게 조금 진한 정도로 한번 선을 연습해 볼게요. 먼저 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쥐고 붓을 쥐고 세워주세요. 수직으로 세워주세요. 자, 그럼 가로선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가로선은 이렇게 붓을 눕히게 되면은 이렇게 넓은 선이 그려져요. 그죠? 세워서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붓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내가 굵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붓을 조금 더 눌러주면 돼요. 누르는 힘으로 조절해서 굵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로... 오, 생각보다 굉장히 연하네요. 가로선을 계속 해볼게요. 오늘은 선 연습만 하는 거니까 똑같은 굵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저는 지금 빨간색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빨간색, 연한색부터 진한색으로 가면 더 훨씬 더 붓을 사용하기가 쉬워요. 붓을 깨끗이 빨지 않아도 색깔이 조금씩 변화되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는 세로선을 한번 해볼게요. 세로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우고 붓을 이렇게 팔을 아래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손목을 움직이면 선이 곧게 나오지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손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 뭐 굵고 나중에 가늘게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노란색 해볼게요. 모든 색을 한번 다 써볼게요. 좀 진하게 할게요. 하지만 연필선이 보일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지그재그선을 한번 해볼게요. 지그재그 또 지그재그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지금 여기는 연하고 여긴 진하죠? 물감이 골고루 섞이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진짜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그리고 잘 안 그려졌다고 해서 또 막 덧칠하거나 그리지 마세요. 그냥 한 번만. 자, 이번에는 연두색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럴 때는 붓을 씻지 않고 그냥 연두색으로 가져가도 색이 그렇게 뭐 전혀 다른 색이 되지 않고 비슷한 색으로 옮겨가는 색이니까. 자, 해볼게요. 옆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내가 누르면 선이 굵어지고 힘을 빼면 선이 가늘어져요. 그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굵기대로 이게 곡선이 되지 않게 탁탁 꺾일 수 있도록 선을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렇게요. 조금 더 진한 초록색을 해볼까요? 이럴 때는 조금 더 진해지는 거니까 붓을 씻을 필요는 없죠? 조금 진한 색으로 할 건데요. 너무 진하지 않게. 자, 이렇게 진한 초록색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동글동글 곡선, 스프링처럼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손목이 아닌 팔을 이용해서 전체 함께 따라가듯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도 붓의 끝이 막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손목이 아닌 팔을 이용해서 춤추듯이 이렇게. 이럴 때는 붓을 깨끗이 씻어서 예쁜 파란색을 준비해주세요. 이번에는 여기서는 끊어지는 선이었잖아요. 이번에 한번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한 번에 이어주는 곡선을 그려볼 건데요. 붓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수직으로 세워주시고 팔을 이렇게 움직여서 손목이 아니라 팔을 움직여서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한번 천천히 연습해보세요. 모든
면을 채워줄 거야. 좀 좁아서 여기 좀 끊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와이파이처럼 선을 작은 곡선에서 큰 곡선을 한번 이어보자 볼게요.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는 가는 선에서 굵은 선으로 해볼게요. 짧고 가늘고 굵고 길게. 자, 가늘어요. 조금 더, 조금 더 힘을 조금씩 눌러가면 점점 굵은 선이 되니까 이거 조절을 해가면서 자 굵게. 물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잘 눌러지지가 않을 거예요. 충분히 더 눌러볼게요. 더 굵어졌죠? 더 굵게. 갈색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조금 진하게. 여기는 이 네모 안에 작은 네모, 작은 네모, 작은 네모가 모두 이어지게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네모가 점점 작게 끊어지지 않고 둥글거리지 않게 이렇게 딱딱 꺾이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동그라미도 한 번에 한번 이어가 볼게요. 아까 주황색이 좀 흐렸으니까 동그랗게 동그랗게 점점 동그랗게 점점 똑같은 굵기로 해볼게요. 최대한 똑같은 굵기로 팔을 움직여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꽃무늬를 한번 해볼게요. 작은 꽃부터 한번 점점 커지게 한번 해볼까요? 꽃무늬 점점 커져라. 이도 점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점으로 갈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점을 콩콩 찍어서 이 면을 완성해볼게요. 코코 일정하게 똑같은 점을 만들어볼까요? 코코코 코코코코. 자, 이렇게 천천히 짧은 선을 그리듯이 짧은 선을 그리듯이 완성해주세요. 그래서 12개의 선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